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상의 예쁜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아기를 위한 이유식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아기가 이제 간이 안 된 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이거 입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먹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아기는 맛을 잘 모르다가 엄마가 단 걸 주면 달게 먹고 엄마가 짠 걸 주면 짜게 먹고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엄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좀 생각한다면 간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기가 6개월 되면은 이유식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1년 이렇게 되면 이제 간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쯤 된 아기, 돌 된 아기들 간을 해서 먹이는 맛있는 간장 만들기, 아기를 위한 간장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그리고 아기를 지금 키우면서 유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정수진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막 4개월, 14개월 접어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이제 초보 엄마 정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황세란 선생님과 같이 이제 유식을 만들면서 필요한 아기 간장 만들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여기 뭐죠? 네, 직간장입니다. 직간장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간장이라도 일반 뭐 그냥 집에서 만든 간장하고 똑같은데 특징이 뭐냐면은 유인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인균 발효 직간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수. 네, 이게 이제 생수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1리터짜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양은 100ml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100ml고요. 간장은 100ml, 생수는 900ml. 예, 900ml 하시면 되는데 조금 아기가 조금 잘 안 먹는다. 그래서 조금 더 간을 좀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뭐 100ml 정도는 더 작게 넣으셔도 적게 넣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물을 100ml 좀 줄여서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900에서 800ml 정도 넣고 100ml 네. 해도 된다. 예, 근데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시지 그쵸. 않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재료를 보시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네,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큰 경우에는 4분의 1쪽을 내주시고요. 저는 큰 사과라서 4분의 1쪽을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좀 작다는 경우에는 반쪽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도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4분의 1쪽을 준비했는데 껍질을 까도 됩니다. 농약이 걱정되거나 하시는 어머님께서는 이제 껍질을 까서 준비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인균 활성액에 담궈서 이미 이제 세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영양소도 같이 넣고 싶어서 좀 껍질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양파 같은 경우도 큰 거는 4분의 1쪽 하시면 되고요. 작은 거는 반쪽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인데 파는 이제 돌되기 전에 아가들은 매운맛에 좀 약하기 때문에 뭐 마늘이나 뭐 향신료, 대파 같은 경우 좀 피하는데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소량씩은 좀 첨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넣어주시는 게 면역력 강화라든지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는 저희가 5 곱하기 5cm로 두쪽 두장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대파 반개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요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준비하시면 예. 자, 요렇게 해서 요걸 한번 네, 넣어가지고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직간장 넣고요. 넣어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 네, 그다음 네. 물을 900ml에서 1L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걸 좀 더 쪼개 볼까요? 아, 예, 좀 더 잘라 볼까요? 예, 예. 아무래도 자르는 게 더 맛, 이제 안에 들어있는 맛이나 성분을 더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잘게 잘라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배도 넣고 파도 제가 좀 잘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하고 양파하고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넣어 주시는데 다시마는 제가 미리 넣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끓이면 텁텁한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마는 지금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죠. 요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풍부한 맛을 원하신 경우에는 북어 머리는 머리가 표준말은 아니죠. 북어 대가리가 표준말입니다. 북어리 대가리 같은 경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엄마가 아기의 취향을 보고 우리 아기가 이제 입맛이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정해진 정답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내 아기가 얼마나 무엇을 잘 먹는가에 맞춰서 입맛에 따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북어 포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니는 북어 껍질을 넣으신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젤라틴도 풍부하고 좋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치 넣어주시는데 멸치는 아기들의 비린 맛이 좀 약한 애기들이 있어요. 비가 약한 애기들은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멸치도 이제 대가리 따주시고 안에 내장을 한다 이제 뺀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살짝 볶아주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기 새우 같은 경우에도 예, 새우도 마른 새우, 이런 건새우 넣어주시면은 네,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네. 가장 부담 없이 이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드실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첨가하시면서 하면은 좀 더 풍부하게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른들 그 뭐 맛간장 만들 때 자기 집에 만든 직간장에다가 이런 이제 재료들을 넣고 막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는 이제 아기를 위한 거니까 물을 좀 많이 첨가를 해서 아주 이렇게 간간하게 아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된다면 표고버섯 예, 그것도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기 이제 이유식 할 때마다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유식 먹을 때 그 간장을 네, 찍어서 주고요. 애기들 예. 김 이런 것도 먹일 때도 그죠? 예, 찍어서 먹일 때. 싸서 김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이거는 예. 이제 우리가 유인균을 넣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리를 하고 나서 좀 한김 식히고 나서 후첨을 예. 해주셨을 때 좀 더 이제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 예. 더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균을 넣을 때는요, 이제 그 물이 너무 뜨겁거나 우리가 재료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유인균이 균이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씻고 난 뒤 넣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간장이 끓고 있어요. 아기 간장이 지금 재료들이 푹 끓고 끓고 있는데 다시마는 이제 어떤 분들은 미리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을 때 다시마를 넣고 다시 이제 한 8분 정도 있다가 다시마를 빼버리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끓고 이제 한 5분 정도 끓고 난 뒤에 불을 끄고 그다음에 가만 두면은요 그 안에서 이제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우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에 끈적한 여러 가지의 그 다시마에서 나오는 그런 끈적이 이런 게 있어갖고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게 감칠맛으로 굉장히 이제 아기들한테도 좋지만 어른들한테도 좋은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불을 줄였어요. 팔팔 끓고 있는데요. 불을 또 줄이고 했는데 좀 더 끓일까요? 예, 좀 더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끓이고요. 지금 여기에 간장이 끓고 나면은 좀 더 조금 졸여 들어가지고요. 맛있게 졸여 들면 요거 넣고요.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끓이다가 불 끄고요. 여기 우려 나오도록 저희는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장은 다 식고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에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유인균을 넣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리터 기준이기 때문에 1티스푼 좀 너무 깎아서 넣는 거는 사실 좀 양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은 이렇게 균들이 녹아듭니다. 그럼 다 식고 나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기 간장 자체가
저염, 이게 저염입니다. 간이 좀 점 많이 이제 농도가 염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좀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사실 아기를 보다 보면은 뭔가 자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낸 게 냉동 보관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쓸 분량, 뭐 한 200ml나 일주일 정도 쓸 분량은 이제 뭐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보관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엄마들 모유 저장팩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남는 거, 아기 이제 유축시키고 남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약병, 안전한 소재의 아기 약병 같은 거 거기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은 짧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정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만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 주인은 육아는 좀 쉬어야 된다는 것. 쉽게 해도 뭔가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아기들이 손이 많이 가고 엄마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최대한 편하고 쉽게 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은 간장 만드는 주기를 좀 넓힐 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물이 많이 끓었거든요. 자, 다시마 넣겠습니다. 다시마 넣고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이제 끓여줍니다. 끓이고 난 뒤에 5분 정도 끓이다가 불을 꺼줍니다. 그럼 불을 꺼주고 거기에서 이제 우러나오도록 하면은 다시마의 충분한 뭐 알긴산 뭐 이런 거 쫙 빠져나오겠죠? 이제 충분히 간장을 끓이고 나면 한 대략 40분, 4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사과나 배가 많이 물러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 이런 게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간장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끓인 간장을 저희가 이제 덜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이 안에 균을 넣게 되면은 또 설명드리는 거지만은 균이 이제 사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식혔습니다. 미지근한 정도로 식혔고요. 여기에 이제 유인균 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균을 좀 넣어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넉넉하게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자로 좀 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찬 온도에서는 사실 균이 좀 녹진 않습니다.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상태 네. 거기서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자, 충분히 이제 녹았다 싶으면은 예, 이제 병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런 병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집에 따로 쓰는 병이 있다면 거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일주일 쓸 분량만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분할수록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늘식보다는 이 정도 양. 이게 몇 ml인가요? 이게 130ml인데요. 네. 한 100ml 정도 여러분들 뭐 구해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너무 가득 넣지는 마시고요. 요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부풀어 얼게 되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득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잠궈. 그럼 이제 충분히 식혀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식혔습니다. 식혔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잠궈서 뜨거울 때 잠가도 되긴 되는데 이왕이면 좀 식혀서 넣게. 그러니까 요건 이 병은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는데 이게 뭐 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기 예. 유인균 아기 간장입니다.